안녕하십니까. 연습한 것 같지 않네, 나는. 이 글은 옛날에 그 아들이 가 있는 그 동산에 장미정원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고 썼던 글입니다. 장미정원에서 고종식 칠레 아들네 집은 산티아고 시가지를 벗어난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담장 문안으로 들어서자 잘 갖고 놓은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거실 바깥 창문으로 눈을 돌리니 듣던 대로 안데스산 만년설 봉우리가 화폭처럼 펼쳐져 있지 않을까. 아, 라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아파트 앞바다에는 화초들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백일홍 청록의 싱그러운 정원수 와플잎 그리고 장미꽃들이 향연이 한창이다. 정열에 붉은 장미, 흑장미를 비롯하여 연분홍, 노랑, 흰장미 이르기까지 저 바다의 사연을 간직하고 속삭이고 있는 듯하다. 저마다의 사연입니다. 인간이 고급 역사를 통하여 장미처럼 사람들에게 회자된 것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의 마음까지도 설레게 한 곳이 전해지고 있지 않는가. 갓 불 세례를 받은 비옥한 땅도 청명한 하늘 아래 다갈색으로 더욱 빛나고 굵게 젖은 장미 송이는 방금 화사한 옷으로 갈아입은 여인처럼 눈이 부시다. 나는 스스로 이 정원을 장미 정원이라 부르기로 한다. 문득 젊은 날에 배웠던 예의치 시기가 떠오른다.